여러분 반갑습니다. 16년간 수제자 역할만 하다가 오늘은 벤처의 달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조닥정 페이스북 라이브 리뷰쇼 벤처나라 X파일 오늘의 진행을 맡은 잘생긴 개그맨 노지입니다. 박수 치세요. 네, 오늘 저도 이제 우리 노우진 씨의 수제자가 돼서 오늘 쿵짝을 맞출 환상의 짝꿍 쇼호스트 권경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스타트업 열풍이 불고 있는 요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하는 스타트업 강소 기업들이 대세인데요. 조달청에서는 지난해 10월 우수벤처 창업기업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를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벤처나라 쇼핑몰은요. 정양호 청장님을 주축으로 벤처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벤처나라의 이모 저모 우리 정양호 청장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입니다. 벤처나라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구축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판매 실적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납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은 신기술 제품, 융합혁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벤처나라에 등록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이 되면 납품 실적이 없어도 5년 동안 5만 개 공공기관에 생산 제품을 홍보하고 납품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벤처나라 쇼핑몰에는 200개가 넘는 아이디어 상품과 신기술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분기마다 상품이 추가됩니다. 조달청은 창업 벤처기업이 벤처나라 납품 실적을 통해 얻은 공신력을 바탕으로 민간시장뿐 아니라 해외 조달시장까지 뻗어나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창업 벤처기업인 여러분, 품질과 기술에 자신이 있다면 벤처나라에 도전해보세요. 조달청과 함께 기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우리 또 청장님께서 잘생기신 얼굴만큼이나 아주 좋은 목소리로 아주 또박또박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해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저하고 경근 씨가 네. 좀 더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직접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수한 기술을 가진 우리 벤처 창업 기업의 제품들 정말 궁금하시죠? 저희 조달청 페이스북 라이브 리뷰쇼 벤처나라 X파일! 네, 그래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네, 유치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벤처나라 X파일에서만 볼 수 있는 벤처나라의 기발한 제품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치세요! 네, 봄날 파릇파릇한 정말 새싹처럼 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조달청이 인정한 새싹 기업입니다. 바로 델피노의 정태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이 대표님인 건 알겠는데 갖고 나오신 제품은 뭔지 모르겠어요. 오. 네, 이게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게 시계 같기도 하고, 예, 뭐 올라서는 체중계 같기도 하고, 예, 예 이게 뭡니까? 아, 이거는 스마트폰 살균 충전기 CC존이라고 합니다. 오.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살균까지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열어서 충전하고 이렇게 닫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문이 열려요, 이렇게. 예. 아, 그렇죠. 아니 문이 열리는 건 알겠는데, 네. 이게 살균까지 되는 예, 거고요? 예, 살균까지 됩니다. 아, 대단하네요. 야, 그러면 일단 저희가 판넬을 네. 보면서 함께 좀. 바로 장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바로 첫 번째, 일단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띠리링. 오, 공간 절약 깔끔한 디자인. 오. 예, 아. 저희가 지금은 네네. 이거를 이렇게 테이블에도 놓고 스탠드에도 걸었지만 보통은 이렇게 벽에다가 바로 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전기 이렇게 보통 꺼내놓으면은 테이블도 놔야 되고 또 사람들이 그 앞에서 가지고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경우에 자기 스마트폰을 가려가지고 상당히 불안합니다. 저는 꼭 그 줄에 잘 걸려 넘으셔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거를 벽에 걸어놓으면은 그런 테이블도 필요 없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공간도 절약되고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이고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어디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사실 안 보인다고요. 근데 벽걸이형이니까 맞아요. 아, 지금 충전이 얼마나 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띠리링. 오! 국내 야, 약간 잘못 들었는데 국내 최대 8A 충전 용량. 예. 아, 네. 저 약간 김일문서인가요? 아닙니다. 좀 가려졌어. 이게 안 보여주시네? 예, 여기 이제 2A씩 네네. 총 8A에 충분한 전류량을 제공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큰 폰이나 작은 폰이나 상관없이 잘 충전이 되고 또 서비스용 제품이기 때문에 잭마다 이렇게 퓨즈가 달려가지고 안전장치도 잘 확보되어 있고 그런 제품입니다. 아니 왜 공공기관 같은 데 가면 이게 있는데 좀 빨리빨리 충전이 안 돼가지고 답답했거든요. 아 너무 답답해요. 그렇죠. 어떤 뭐 공공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용량의 암페어를 이렇게 여러 개 나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충분하게 2A씩 총 8A를 제공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각 잭마다 다 퓨즈를 넣어가지고 안전장치, 화재 등도 잘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 퓨즈 나왔네요. 퓨즈.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고. 그러면은 뭐 국내 최대 용량이다. 네. 아 그럼 여기서 또 세 번째 거 봐야죠.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갑니다. 띠리링. 아 이거 무슨 기밀문서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 충전 살균을 동시에. 예, 그렇습니다. 예. 스마트폰을 이제 보통 이렇게 뭐 어디 음식점이든 공공기관이든 가서 이제 맡길 경우에 그 스마트폰을 이제 충전을 하는데 뭐 남들이 다 쓰는 장소에 같이 놓고 그러면 입이 닿고 피부가 닿는데 굉장히 나쁘거든요. 근데 저희는 위에다 살균기를 같이 달아가지고 국가에서 인증을 받아서 99.9% 살균을 동시에 해줍니다. 야, 충전하면서. 이게 너무 좋은 게 제 딸이 진짜 올해 4살이 됐는데 스마트폰을 그렇게 좋아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변기보다 막 더 더럽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10배 더 더럽다 이런 방송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충전도 되고 살균도 된다. 되니까. 그렇죠. 아 이거 욕심 나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아 그럼 지금 이게 불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살균 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열면서 닫을 때 불이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살균기가 작동하고 살균이 다 되면 이제 살균기는 자동으로 꺼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 CC존. 네. 정말 이 획기적인 이 CC존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친구들하고 저녁에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다음 약실에서 전화를 썼는데 약이 없더라고요. 배터리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충전을 맡겼는데 이걸 가져다가 뭐 주방 옆에 좀 더러운 데 이렇게 놓고 충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 제 입으로 이렇게 댔는 건데 너무 그때 이제 좀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살균도 하면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막상 만들고 나니까 이제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로 역시 이 새싹 기업으로 인정받을 만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장점은 끝난 거죠? 아니요 이제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너무 대단합니다. 자 이제 또 기밀문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이야. 저렴한 전기요금, 뛰어난 경제성. 예, 이게 보통 이제 좀 크기가 있으니까 이게 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 있는데 아니 이건 100%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크기가. 그러니까 뭐 살균도 되고 충전도 되고 막 여러 개 다 꼽혀 있는데요. 네. 아닙니다. 여기 이제 살균기가 있는데 저희가 살균이 5분 이내에 99.9% 살균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살균이 끝나면은 살균기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전류 감지 장치가 있어서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는 이제 전류가 잘 들어가지만 스마트폰이 충전이 안 될 때는 또 전류를 끊어져 가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놨을 때는 거의 전류를 소모하지 않아서 월 전기료가 꽉 다 네 개 놓고 사용했을 때도 1,000원 미만에 아주 1,000원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고 네 저랑 좀 친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집에 하나 주시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네 야 정말 CC존 대단합니다. 근데 그
제가 또 보니까 SNS나 이런 홈페이지상에서 고객들 이미 써보신 고객분들의 이 입소문이나 후기가 별점 5개 대단하더라고요. 그럼 솔직하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사용해본 우리 고객님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우리 실시전을. 아, 뭐 제 말로 창피하지만 정말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뭐 만든 사람으로서 너무 고객님께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아무래도 또 이거를 사서 이제 서비스 해주시는 그런 뭐 기관이든 이런 데서는 살균만 저 충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살균까지 해주니까 약간 기억에 남아하고 아 저기서는 서비스를 잘 받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개콘 연습실에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아, 우리 개그맨들이 소리 좀 들었거든요. 네. 아 소리 좀 아니 그 들었다는 게 그게 아니라 하도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뭐 소품도 만지고 이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여기 있으니까 다들 얼굴에 병균이 사라진 듯한 그런 얼굴이 보여요. 고맙습니다. 네, 아, 제가 너무 감사하고 예. 조만간 저희 집에 다녀주세요. 알겠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물러나 이 제품 이제 물러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예, 저희 살균 충전기 CC존을 뭐 사랑해 주신 고객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또 네. 오늘 이런 자리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또 다음 제품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 아쉽더라도 예. 여기에서 이만 안녕히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달청 네. 페이스북 라이브 리뷰쇼 벤처나라 X5 오늘이 첫 회인데요. 네. 우리 벤처나라에 등록된 우선 벤처 창업 제품들 두 번째도 준비가 돼 있죠?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잠시 좀 기다리셨다가 저희가 조금 이따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아, 여러분들은 지금 벤처나라 X5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 벤처나라에 등록된 우선 벤처, 창업 기업들의 제품을 알리는 제가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 사실 지금 이렇게 가벼워 보여도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아, 저도 네. 함께하지만 정말 어깨가 이렇게 무거운데 네. 다음으로 이제 소개할 제품 딱 보시면은 화장실과 관련이 있는 제품인데 우리 우주 씨 화장실 하면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아 사실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화장실 하면 네. 약간 나만의 시간, 아, 그렇지. 나만의 공간. 맞아요. 저 군대 있을 때도 네. 화장실에서 몰래 먹을 거 먹고 막 그랬거든요. 나만의 시간. 초코바이 같은 거. 아 그렇죠. 네. 아이디어 짤 때도 네. 왠지 화장실에 있으면 더 집중이 잘 되고. 맞습니다. 네, 좀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네. 저도 아침에 딱 화장실 시작할 때 네네. 뭔가 오늘 하루를 딱 정리하는 느낌인데 오늘. 그 화장실을 뭘 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아 정리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아, 정리하고 그렇죠 뭔가를 뭘 할까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네. 오늘 화장실 깨끗하게 해줄 제품 바로 이거 어떤 제품입니까 대표님? 네, 아,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에서 네.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저희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그래서 근데 제품도 예. 중요하지만 아, 네. 아니 본인 소개도 안 하시는데 제품만 소개하시는 예, 저는 그 에티시를 개발해 가지고 네. 화장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새로 만들어가고 있는 네. 네, 사우스의 김상규라고 합니다. 아, 우리 에티시 김상규 네. 대표님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아, 딱 봐도 그냥 소개 안 해도 네. 미니 변기구나. 딱 봐도 미니 변기. 네네. 그러면 이제 된 것 같은데. 변기를 팔러 나오신 건가요? 아, 변기를 파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변기보다 더 소중한 거 팝니다. 소중한 거? 변기보다 네. 소중한 거. 일단 이런 거 보시면 좀 냄새가 나죠. 네. 두 분한테 딱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아니, 제 생각으로는 두 분은 냄새가 안 나실 것 같아. 두 분은 냄새가 안 나실 것 같아. 근데 네. 주변 사람이 나서. 저희 딸이 사람이. 이제 4살이 되다 보니까 저희랑 같이 음식을 먹잖아요. 예. 이제 사람 냄새가 나. 예. 예. 네. 그래서 가끔씩 딸이 들어갔다가 집에 손님이 왔는데 문 열고 들어갈 때 저로 오해를 할까봐. 예, 예. 가끔은 난감할 때가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이게 냄새를 잡아준다는 건데 예. 판넬로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설명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오, 특장 좀 제가 이렇게 보면 보이시겠죠? 우리 에티시 네. 변기 탈취 장치 과연 그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예. 첫 번째 하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잡아주시고요. 첫 번째 짜자자자잔 짠! 와 공인시험 인증기관 97% 탈취율 아, 야, 97%의 탈취율? 예, 예. 저희가 이제 냄새를 결국은 일이 못 나오게 하고 네. 저수지로 끌어옵니다. 저수지로 끌어오는 냄새를 얼마큼 더 많이 녹이냐가 또 중요한데 저희가 처음에 개발할 때는 한 70%를 목표로 했었는데 네. 97%까지 요 냄새가 저수지 와서 녹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 이게 이제 대표님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인시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한. 네. 예, 그렇습니다. 이야, 이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게 뭐 냄새를 싹 잡는다 아닙니까? 거의 뭐 다 잡아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짠! 친환경 경제적 화학 성분의 방향 탈취제 사용 억제. 이것도 오. 무슨 뜻입니까? 아, 용변 중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용변을 보고 나서는 화장실에 방향제를 뿌리죠. 그리고 네네. 용변 중 냄새가 나니까 용변에 앉아 있을 때 중간 중간에도 물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는 용변 냄새가 아예 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행위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한 친환경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야, 야.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냄새 아닙니까? 개도 그렇고 네. 소도 그렇고 네. 사람도 그렇고 근데 냄새가 아예 안 납니까? 아예 안 납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네. 약간 믿지는 못하겠어요. 어떻게 100% 냄새가 안 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네. 한번 그러면은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저는 저편인 줄 알았더만 못 믿을 때 나오니까 제가 네. 보여드리죠. 아니 왜냐면 네. 집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저도 화장실에 보면은 그거 탈취제 막 나가는 네. 거 있잖아요. 네. 그 탈취제 이런 거 써도 사실 100%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그 냄새 때문에 어지러워요. 더 섞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 네. 저희는 그 10년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한번 넣으면 10년 정도 사용할 거라고 보는데 네. 뭐 가격이 충분히 경제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중간에 뭐 물을 들내리기 때문에 물열약이라든가 방향제라든가 이런 거 사용 억제 효과로서 구매 가격의 한 5배는 벌을 수가 있습니다. 야. 사용하면 그 돈을 벌 수 있는 제품. 돈을 벌 수 있는 제품. 대박이네요. 사용을 하면서 돈은 번다. 예. 아니, 지금 들고 계신 건 어떤? 아, 이거는 네. 내부 구조를 설명해 드리려고 네, 들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럼. 예, 변기 내부 구조를 보면 용변 분호 물이 내려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통로를 이용해서 냄새를 연기 보이시죠? 네네. 지금 현재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 연기가 지금 이렇게 여기. 예, 그래서 에티시 현재는 동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보락모락 피어오르는데 네. 사람이 앉게 되면 동작을 합니다, 지금. 저희 제품이 에티지가 가동을 하면서 네. 연기가 나오지 않고 않게 되는 그렇게 돼 연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는 이쪽에 연기가 뽀글뽀글 올라왔거든요. 다시 지금은 다시 나가게 되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연기가 나옵니다. 냄새네요. 아 용변 냄새라 보시면 예예 용변 냄새 가상해가지고 연기를 넣어놔봤습니다. 아 대단하네. 그럼 한번 시연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나오는 상태고. 아니 아닙니다. 센싱만 해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요 부분만 딱. 센서만, 아, 요 센서만, 예, 가동을 하게 되면, 아~ 예, 예, 예. 그래서 용변을 다 보고 나면 나가죠. 나가게 되면 다시 멈추는 거고, 용변 보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냄새를 끌어갑니다. 오~ 지금 올라와 있는 냄새가 보이는 거지, 실제 냄새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연기는요, 아까 전에 그 연기고, 예. 실질적으로 지금 연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빼보면은
그냥 바로 멈추면서 나오는 게 바로 그냥 냄새가 올라오는 게 보일 겁니다. 아, 그러면 용변을 보는 순간부터 냄새를 쫙 잡아당기고 예, 그렇습니다. 물을 딱 내리면은 끝이네요. 예, 예. 그 물 속에 녹아서 싹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97%. 97%. 좋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세균 번식 방지. 그렇죠. 이 변기 그러면 일단은 더럽다의 대명사 아닙니까? 오, 맞죠. 네, 세균 번식 방지. 의사들은 말합니다. 용변 냄새 중에는 일부 세균도 분명히 들어있고 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죠. 여러 방송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용변 중 냄새가 나니까 네네. 앉아있는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물을 내립니다. 이때 수용두려와 함께 물이 튀어서 어디에 붙죠? 엉덩이에 달라붙습니다. 아, 저 그런데 약간. 그러니까 왜냐하면 빨리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용변 중에 네. 보통 1회, 2회 한 3회 이렇게 나눠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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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회당 한 번씩 물을 회당 한 번씩. 예. 그래서 그런 행위를 일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세균에 대해서 감염 우려가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아니, 그리고 또 보면은 왜 칫솔이 또 변기 근처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변기에 이제 용변을 보고 나서 세균들이 막 날아가서 칫솔에 탁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딱 막아주니까 칫솔에 이제 세균이 갈 일이 없는. 그렇죠. 앉아서 중간에 내리면서 튀어나오는 냄새와 마지막에는 물론 뚜껑을 덮고 물을 내리셔야겠죠. 뚜껑을 덮고. 뚜껑을 덮고. 네, 그럼 모든 세균들을 딱 전에 차단을 네, 하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럼 네 번째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손쉬운 설치.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안에 이제 보이시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 변기에 요 제품만 딱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변기에서 뭐 요 부분이 저희가 지금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추가로. 네. 추가로 요게 저희의 제품입니다. 기존 변기에 저수지에 딱 넣고 이렇게 끼우면 설치가 되고요. 원래 있던 호스니까 원래 있던 호스를 다시 끼워주면 설치가 끝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 근데 예. 제가 했다가 예. 괜히 그 어려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말 단순하기 때문에 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진짜 약하거든요. 네. 우리 네. 노무진 씨가 그러면 한번 네. 설치를 원래 네. 안 돼 있는 상태가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것만 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의 변기 안에는 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아, 예, 예. 네, 그럼 여기에서 이 호스를 빼고, 예. 빼고, 요거를 끼우고 예. 이거를 이 뒤에 호스에 연결하고. 그러면 설치가 끝나는 겁니다. 오, 끝이에요? 예, 예. 끝? 예, 설치가 끝나는 겁니다. 와. 네. 와,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댓글도 엄청나요. 근데 이제 가이 경우는 네. 응변을 보면 가동을 하죠. 오, 그렇죠. 가동이 되죠, 지금. 네. 손 떼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강도도 꺼지고 1단, 2단, 3단으로 예, 섹션 네. 강도도 조정할 수 있게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겁먹으실 필요 하나 없는 게 제가 설치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너무 감당하게 됐고요. 지금 페이스북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댓글이 막 엄청나게 실험을 해보고 싶다. 네. 저분이 조금 향기가 강하신 분 같아요. 아, 네. 우리 노우주 씨 왔다고 이제 연예인이다 이렇게 또 네. 댓글도 보이고요. 여러분 저보다도 아, 네. 지금 우리 변기를 주목해 주시고 요 제품을 주목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벤처나라에 들어가시면 제가 변기한테 네. 져야 됩니다 오늘은. 맞습니다. 네. 벤처나라에 들어가시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네. 벤처나라 검색하시면 네. 바로 우리 에티시 제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하나 구매해도 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연예인 특가로 예. 예. 특히 저희 아무래도 이제 저희를 알릴 기회가 많이 네. 저희 같은 네. 작은 기업은 네. 사실은 잘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조금 입소문을 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네. 아, 제가 다 감사하죠. 네. 네. 이미 뭐 인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달청에서 벤처나라에 출품이 됐다는 거는. 그래서 벤처나라 들어가시면 구매를 해보실 수가 있고 ATC 꼭 주목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제품을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 영상 보고 돌아올까요? 네. 영상 보시죠!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다청 페이스북 라이브 리뷰쇼 벤처나라 X파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제품만을 네, 남겨두었는데요. 네. 자, 어떤 제품인지 보시기 전에 먼저 어떤 분인지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 프로폴리스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서울 프로폴리스의 이지헌입니다. 아, 이지헌. 헌 씨. 아, 예. 근데 지금 제 옆에 있어서 그렇지 굉장한 미남입니다. 아, 네. 쟤는 오징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래서 네. 프로폴리스요. 예,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하면 이제 몸에 정말 좋기로 네. 소문이 좀 자자한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예. 예, 프로폴리스가 이게 뭐 벌꿀하고 관련된 건 다 아시겠지만 네. 프로폴리스는 사실 벌꿀벌에서 가져오는 그 타액이 섞여서 항균하고 이제 항산화 작용이 있는 천연 물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벌집을 보면 프로폴리스 자체가 발라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꿀벌들이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이제 방어하고자 예, 이렇게 발라놓는 네. 그런 천연물입니다. 근데 지금 딱 이 세 번째로 나오신 게 참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저희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 라이브로 맞습니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저희는 다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괜찮대요.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여유 있게. 네, 이제는 네 동무대예요. 아, 그런가요? 네,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앞 두 제품도 굉장히 제 저에게 매력을 어필했지만 저는 오히려 건강에 더 이게 연관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이네요. 네. 건강에 관한 제품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제 지용성 물질인 프로폴리스를 수용화시키고 이제 무알콜 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런 기술을 전반적으로 베이스를 두기 때문에 지용성으로 그 적용시키기 힘든 분야를 저희는 수용화시켜서 지금 보시면 이제 치약, 비누, 예, 건강기능식품 여긴 나오진 않았지만 화장품까지 이렇게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오, 일단 이 앞쪽을 보면은 이게 치약인가요? 예, 이게 치약이고요. 네, 치약, 비누, 비누 그리고 이것도 비누, 이것도 치약인데 예. 네, 이쪽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아, 건강기능식품 예. 프로폴리스 왜 이렇게 입에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렇게 먹나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프로폴리스가 이게 면역력이 높아가지고 뭐 어른 아이 다 좋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 인기 많은 이 제품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판넬을 보면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판넬 또 제가 도와드리려 할 텐데 서울 프로폴리스 생활건강기능식품 특장점입니다.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타 제품에 비해 항산화 작용 탁월 맛과 향이 우수. 오. 예, 저희는 이제 추출하고 이제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타사하고는 좀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프로폴리스를 보시면 사실 이렇게 이게 원료입니다. 아, 이게 프로폴리스예요? 아~ 예, 이게 그 돌같이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네. 잡아 주시죠. 약간 이렇게 생긴 걸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귀해 보이지 않네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예, 꿀벌이나 이제 벌집을 보게 되면 굉장히 소량으로 네네. 채취가 됩니다. 아, 그렇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 제품 같은 경우 보면 이 유효 성분, 그러니까 항균력 그 있는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네. 알코올로 이제 전부 침질 시킨 다음에 맞아요. 유효 성분을 추출합니다. 알코올로 추출한다.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타 제품하고 이제 비교 실험을 할 텐데 이게 굉장히 알코올 향도 굉장히 강하고 예, 섭취를 하셨을 때 이렇게 강한 향이. 그래서 보통의 이제 프로폴리스를 아시는 분들은 프로폴리스 하면은 좀 맛이 좀 세고 좀 쓸 텐데라는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알코올이 안 들어 있단 말이죠. 예, 알코올 성분도 없고 저희 좀 마일드하게 저희가 제조를 해서 추출을 네. 하여서 이게 섭취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맛과 향이 우수하다. 네. 자, 그 두 번째 대지 한번 열어 볼까요? 자, 잠시만요. 그러면 그 전에 이게 얼마나 네. 저 좋은지 뭐가 다른지 맞아요. 요 지금 준비해 왔잖아요. 예, 이게 예. 한번 시연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제가 이거 네. 기본적으로 그 프로폴리스를 사실 호주나 이제 브라질 산에서 면세점에서 많이 구매도 많이 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출장을 갔다 와서 한번 면세점에 사온 제품하고 이제 저희 제품하고 좀 차별성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게 또 필요합니다. 자, 시각적인 효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첫 번째 넣으시는 건 어떤 거죠? 아, 이 제품은 이제 브라질산이고요. 이것도 면세점에서 판매 현재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네, 브라질산의 예. 프로폴리스 한번 지금 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 지금 이제 물에 몇 방울 떨어뜨렸는데. 네네. 이게 보시면 잘 섞이지 않고 네네.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런 레진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물하고 섞이지 않는 성분 때문에 네네. 성질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물에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딱 봐도 지금 뭘 팍 퍼지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녹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 네. 지금 밑에도 이렇게 남아 있는 많이 남아 있네요. 야. 고체 덩어리로. 오. 네. 자, 그럼 다음 제품은요. 예, 이건 제가 미국에서 구매해 온 제품입니다. 네. 이게 정말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폴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제품은 안 보이게. 예, 제품 안 보이게. 네. 제품 안 보이게. 자. 어, 요거는 이제 비교적 좀 퍼지는 것 같긴 한데 예, 퍼지는 것 같긴 한데 아래를 보시면 네. 이게 층이 분리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자체가 한번 제가 한번 이거 섞어보면 예, 한번 섞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층 분리가 되고 이렇게 빨대 보시면 이게 네. 전부 다 묻어서 나옵니다. 아, 오. 빨대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밑에 예 이렇게 남아있어요. 예. 예, 이게 일반적인 시장이나 마켓에서 구매하실 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예, 이제 저희 제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설 프로폴리스. 네. 이제 저희 될지. 제품은 가장 큰 차별성은 이제 수용화되고 수용화된다는 말은 이제 물하고 잘 섞인다는 잘 그러니까 몸에 흡수가 잘 된다. 흡수도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알코올 성분을 저희가 날려버리기 때문에 네. 유아부터 이제 노년층까지 쉽게 섭취 가능합니다. 자, 갑니다. 오! 아니 일단 색깔 우와. 색깔부터가 진해요. 그러니까 진한 갈색 있죠. 야. 그리고 이렇게 섞어 보면은 야. 두세 번밖에 섞지 않았는데 그냥 원래 이 색의 주스로 보일 정도로 네. 와. 대단합니다. 이게 그 물이 아니어도 네. 우유나 주스에 이렇게 타 드셔도 네. 굉장히 쉽게 잘 섭취 가능하니까. 아. 네. 이거 먹어 봐도 됩니까? 아, 예. 드셔도 됩니다. 건강 많이 챙기시네요. 경근 씨도 요거 하나 드세요. 아, 예, 저는 요거 해가지고 원샷. 네. 오, 오, 난 이런 맛이 좋더라고. 건강해지는 그 맛이 건강해지는 있어요. 건강해지는 맛. 네, 아, 대단합니다. 쓰진 않죠? 네, 쓰진 않죠. 아, 네, 전혀 안 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장점은 뭐가 있는지. 네. 자, 바로 장점이 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짠! 와. 뛰어난 기술력, 무알콜, 수용성 프로폴리스 제조 공법. 와. 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력이라고 하면 수용성 무알콜입니다. 이제 수용성 무알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각면에 이렇게 저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네. 그런 기술이고요. 저희가 이 기술로 해서 한 특허한 국내외 한 4종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예. 현재 저희가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세계 1류 상품에도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아니 그럼 이게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입니까? 아,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유일한 그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네. 이제 수용화 된다고 해서 현재 홍보하는 제품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네. 저희가 항균 항산화 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분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화 시키고 무알코올을 시키면서 이제 유효 성분은 저희가 그대로 이렇게 추출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솔직히 이제 저는 옆에서 아, 네. 아, 하지만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 예. 우선 저희가 그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항균 성분이 있는 게 이제 폴라보노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네. 프로폴리스가 항균력이 있고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용화되는 제품이 있지만 그 항균력이나 성능은 이젠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수용화는 물하고는 잘 섞이지만 거기에 이제 필요한 성분들은 전부 다 날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제품은 이제 수용화도 되면서 이제 그 몸에 이롭다는 그런 성분들은 전부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아, 네. 그러니까 프로폴리스의 그 딱 집약체만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예, 도움이 된다는 거고. 네. 자, 세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네.
국내외 검증된 기관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예, 우선 저희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 중에 한 요소가 아마 그 안정성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먹었을 때 이 몸에 정말 이로운지 그렇죠. 아니면 해가 있는 건 아닌지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이제 FDA 그 미국 식약청이나 네. 이제 국내 식약청이 전부 허가가 받아져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계 인류 상품이라는 그 네.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그 기관 지원 제도나 프로그램에서도 저희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전하고 제품량이 우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이 시점에서 네네. 치약이 있고 또 비누들이 있잖아요. 예, 예. 제가 비누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직접? 예,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죠. 평소에 손에 땀이 좀 이렇게 쭉쭉 하거든요. 아유, 아, 진정하시네. 이거. 이 접착력도 비누. 있고. 죄송합니다. 네. 야, 냄새도 좋아요. 아, 냄새? 네. 오, 냄새가 일반 비누보단 좀 이렇게 스무스한 그런 냄새인데 왜 비누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메이크업 하셨죠? 예, 그렇죠. 세트 한번 해보세요. 세트요? 네. 아까워. 돈 많이 들어가지고요. 네. 예, 일단은 그럼 이걸로 손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은 해서 바로 묻히고요. 이게 비누가 딱 쓰고 나서의 그 건조한 그 마름보다 네네. 보습력이 조금 있는 게 좋더라고요. 보습력이 좋아야 돼요. 제가 이거 해가지고 또 거품이 많이 나야 돼. 아 맞습니다. 시각적으로 거품 많이 납니다 네. 지금. 아우 거품이 아주. 손 좀 씻어 보셨네. 제가 의대를 갈 뻔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네. 아, 저는 요즘도 자주 갔다 왔다 해요. 예. 아우 대단하시네요. 손을 씻어서 한번 닦아 보면. 네. 오 제 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쪽에. 오 핸드크림 바르면은 아 매끈매끈하잖아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보들보들하고 네. 윤기가 광이 납니다. 와, 잠깐 네. 만져볼까요? 이게 마치 그 저희 와이프 손 만지는 듯한 아주 부드럽거든요, 와이프 손이. 제 기분이 이상하죠, 왜? 네, 네.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정말 잘 씻어지는 게 네, 앞으로 이제 나쁜 일 하시는 분들 손 씻을 때는 이 비누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프로폴리스 비누. 네,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치약은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볼까요? 치약요? 좋습니다. 네. 치약. 네. 치약이 여기 있죠. 직접 하시긴 그렇대서 저희가 이제 이게 평상시에 네. 이제 점심을 드신 후에 네네. 뭐 이렇게 이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물질을 한번 F용지에다가 제가 묻혀왔습니다. 야 그리고 냄새가 맛있어요. 냄새가 맛있어요. 네, 먹으면 안 되는데. 그쵸. 먹어도 되나요? 치약은 안 됩니다. 계면활성제나 이런. 예. 지금 된다고 할 뻔했어요. 너무 할 뻔. 드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치약이 금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거 뭐 묻었을 때 닦는 용도로도 좋고. 네. 자, 오. 지금 채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 야, 잘 닦이네요. 응? 그리고 장점이 네. 냄새도 좋아. 아 근데 냄새가 그냥 솔솔 납니다, 약간. 야, 이 냄새 저희가 말하고 싶어요 서로. 네. 냄새가 그렇죠. 너무 좋네. 또 에티켓이니까. 그리고 이게 저기 그 닦이는 효과도 굉장히 좋은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저희 앞서 지금 시연해 주신 비누나 치약 같은 경우에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들어가고 이제 보습 효과에 있는 뭐 올리브 오일이나 이거 그런. 그 부활료까지 같이 들어간 거고요. 네네. 예, 치약도 이제 뭐 그린티, 그 녹차 추출물이나 이제 자일리토 이런 성분을 저희가 추가를 하여서 예, 성능, 기능성으로 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저기 댓글들을 보시면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치약 맛이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있고, 예예. 예, 그치. 아무래도 냄새라든가 괜히 벌꿀 같은 그런 맛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프로폴리스 자체가 네. 지금 이 원료로 그대로 보시면 향이 좀 강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건강기능식품을 말씀드리면 네네. 이 향이 좋은 향은 이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기술력으로 이 향을 최대한 좀 개선시키고자 해서 네. 그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그 노년정층 네네. 전부 이렇게 같이 복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최대한 그 성능 면으로 이제 그
향이나 이런 것도 좀 개선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고. 네, 지금 또 댓글에 보니까요. 이 프로폴리스를 어린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지. 예, 프로폴리스 자체는 천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식약청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7세, 7살 이후부터 좀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타 제품을 보시면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한테 섭취할 때 조금 부담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알코올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도 쉽게 복용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래 음식을 먹고 이를 닦았을 때 이렇게 훈련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닦았을 때 금방 싹 지워지는 게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 치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좋은 프로폴리스 치약, 비누, 뭐 프로폴리스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은 벤처나라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네,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판넬에 보니까 마지막 거 하나가 또 남아 있는데요. 네,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기능의 제품 생산. 오, 다양한 기능의. 예, 저희가 처음에 이 기술을 개발한 그 목적이 이제 프로폴리스가 정말 좋은 성분이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네네.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좀 적용시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용한 무알코올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납품하는 업체들을 보면 뭐 물티슈, 네. 그다음에 뭐 물, 그리고 심지어 뭐 이렇게 소세지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네, 껍데기에 있는 곳에도 저희가 부원료로 들어갑니다. 항균 작용 때문에. 저희는 이 기술로 최대한 그 다양화를 좀 시키고자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화장품, 네. 그다음에 뭐 수면팩, 그리고 클렌징 폼까지 저희는 개발하였고 여기에서 이제 벤처나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치약, 비누.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저희가 개발을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프로폴리스의 그 강점이나 뭐 예, 예. 인증을 받은 네,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인증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세계 양봉 대회라고 해가지고 양봉 대회. 예, 그 세계적으로 이제 양봉 쪽 네. 그냥 꿀이나 프로폴리스, 로얄 젤리 이쪽에서는 거의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꿀 올림픽. 예, 꿀 올림픽인데 네. 이제 양봉 세계 대회에서 저희가 그 재작년이죠. 예. 예,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저희가 금상을 수상을 하였고요. 그리고 금상. 예,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인류 상품이라는 예, 국가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대회에서도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좋은 성과를 지금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서울 네. 프로폴리스 제품도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벤처 나라에 들어가면 치약과 비누 등 직접 구매 가능하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 우리 또 만나 뵀던 두 분 또 대표님들도 모셔서 네. 함께 한번 해보시죠. 아, 꼭 모셔야 됩니다. 네, 이쪽으로 네. 모시겠습니다. 네, 자, 가운데로 이렇게 세 분 선주시고요. 네, 우리 네. 또 자랑스러운 우리 세 분의 네, 아니 왜냐면 네. 사실 저희가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뒤에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아서 그렇죠. 저희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가장 손해를 보셨던 분이 첫 번째 대표님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아, 나 이 얘기도 할 걸. 아, 이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 있으셨죠. 예, 뭐 예,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 예. 후회 없이 예. 한번 쭉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네. 네 저희 제품이 제품 이름부터 말하겠습니다. 네네. 스마트폰 살균 충전기 CC존인데 네. 이거를 뭐 관공서든 어떤 자영업 매장이든 사용을 하시면은 고객분들이 충전만 하는 건 이제 보통 서비스인데 충전과 살균을 동시에 주면은 굉장히 차별화된 서비스로 기억을 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리 설치하신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보도자료로도 활용하시고 일반 자영업 매장에는 이걸 써보신 분들이 우리 이 매장에는 이런 게 있다 하고 블로그 같은 데 올려주세요. 네네. 그럼 자동으로 홍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서비스를 잘해주고 싶은 그런 관공서나 또는 그런 뭐 자영업 사장님들의 마음을 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 서비스를 조금 강화하시고 싶은 분한테는 정말 최고의 제품이지 않나 이렇게 다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저는 CC존의 가장 좋은 장점은 살균이 된다라는 것과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최대 용량으로 충전을 해준다는 충전이 빠르게 되는 저는 그 점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CC존 우리 두 번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정말 멋진 제품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휴대폰 쓸 때는 굉장히 필요한 제품, 가장 멋진 제품입니다. 네, 우리 CC존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예, 제가 저도 국민별 제품 봤는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훈훈합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아무나 우리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등록이 되신 만큼 굉장한 또 이제 믿음과 혁신과 뭐 여러 가지 장점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다 홍보는 끝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넘어가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그 두 번째 분 다시 우리 제품명하고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에티시는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좀 초기에 그 숙소 같은 데가 굉장히 필요한 제품입니다. 저 대학교 같은데 뭐 사람 사는데 또 단체로 한 두세 명 같이 사시는 분 에티켓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에티시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이 절약됩니다. 그 중간 물 내림을 할 이유가 없고 물이 절약되고 더 중요한 것은 물 속에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다. 중간 물 내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온 국민이 건강에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격 현실화에서 무척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 그 관계분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생방송이니까 편집하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 제품이 많은 사람이 애용해서 또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한 건강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CC존 대표님. 예. 자랑 좀 해주세요. 홀에는 CC존, 화장실에 있는 그 에티시. 아, 홀에는 CC존, 화장실에 있는 에티시. 자, 여기서 소외되는 우리 마지막 대표님. 아, 예, 죄송한데 이거 처음 봤는데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구매를 의사가 굉장히 남들 못지않게 감사합니다. 방송 무대. 알겠습니다. 꼭 제 가격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자, 우리 공공기관 관계자분들을 정말 이렇게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에티시 CC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프로폴리스. 네. 네. 아, 예. 서울 프로폴리스는 이제 한국 원자력 연구소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를 어떻게 다방면으로 쓸 수 있을까 20년 가까이 저희 연구한 결과물이니까요. 저희 공공기관 구매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포장부터 시작해서 로고까지 붙여드리니까요. 공공기관에서 기념품이나 이런 거에 필요하시게 되시면 저희한테 언제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잘 한번 해주셔야죠. 아, 예. 네. 저희 안 보셨죠? 아, 봤습니다. 네네. 저희 집 화장실에 구매하겠습니다. 아, 화장실 저희 집 욕실에 구매하겠습니다. 네. 네. 잘 한번 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아까 시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네. 그 영상을 보고 실루를 딱 보고 실루감 오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그 마지막 이렇게 바람 기회 안 드렸으면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조달청 페이스북 라이브 리뷰쇼 벤처나라 X파일. 네, 네. 저희는 이만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뭐 실시간 댓글로도 너무나 뜨거운 반응들 계속 주셨고요. 네네. 저희 앞으로도 또 오늘 3월 14일 오늘 첫 방송을 시작으로 4월 11일 화요일에 두 번째 방송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송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후 2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후 2시 두 번째 방송 벤처나라에 등록된 또 다른 제품들 저희가 더 알차게 준비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대표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고요.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4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벤처나라 X파일 2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면서 맞아요.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으라차차 힘내라! 그럼 다 같이 벤처나라 파이팅! 아시겠죠? 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으라차차 힘내라! 벤처나라 파이팅!
중에